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 국면은 누군가에게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상승장 국면에서는 수익화를 하고 하락장 국면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처럼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언저리까지 전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한 상황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체 시즌 사이클을 한 바퀴 다 경험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록 지금 현재는 물려서 견뎌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락장이 다가왔을 때 내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단행한다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세계 경제 돌아가는 흐름을 체크하고 때로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내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초보, 코린이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이른바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크립토 시장에는 여러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원조격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한 게 단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누군가는 1세대 기관이다 보니까 좀 낡았다, 진부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클래식한 고전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게 또 쉽사리 무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시장 상황도 다소 혼란스럽고 거시경제 돌아가는 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멀쩡하던 속도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리스트 체크해놓고 평소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그레이스케일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재 투자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고려 대상으로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 더불어서 세력 기관이라고 불릴 만한 크립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줍줍할 것인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놓으면 분명 어느 한순간 정도는 내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영상 바라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세운 DCG의 자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소유이고 크립토 전문 미디어의 대표격인 코인데스크 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산하 자회사들만 놓고 봐도 디지털 자산 운용회사부터 언론, 거래소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전반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나름의 이 시장의 재벌 같은 존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인 겁니다. 이런 의미가 큰 기업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레이스케일 투자 종목, 세력이 좋아하는 종목 이런 타이틀들과 함께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세력이 투자하는 종목을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추가되거나 빠질 때 이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 무려 63만 6천 개 넘는 BTC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 300만 개, 이더리움 클래식 120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디센트럴랜드, 호라이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과 라이브피어, 솔라나,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 파일코인 등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름 들으면 흔히 다 알고 있는 메이저 종목들이면서 이 시장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은 거론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관들의 스크리닝이 잘 마무리가 된 종목들이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초대형 펀드인 디지털 라지캐 펀드도 꽤 상징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와 솔라나, 아발란체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이 90%가 넘고 카르다노와 솔라나, 아발란체가 살짝 이름을 담그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레이스케일 디파이 펀드에는 유니스왑과 메이커다오, 에이브, 커브, AMP, 컴파운드 파이낸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스왑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체크를 좀 했으면 싶은 종목들은 그레이스케일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대기 리스트 종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44개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코인이 2만 800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진짜 그래도 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무척 엄청 높다. 불순물이 많이 걸러진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게 25개 종목인데 고려 대상 종목 44개를 더해봤자 6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개가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최근 JP모건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의 대표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2만 800개 중에 100개만 남는다라고 해도 대부분 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돈에 환장한 세력급 기관들이 건드리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직접 쏟아부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프로젝트들은 그래도 한번 스크리닝이 됐다, 아주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투자 대기 목록에 포함시켜 놓은 44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위주로 짚어보자면 1인치, 에이프, 엑스인피니트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비트토렌트, 우리의 비토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라, 크로노드, 엘론드, 엔진, 이오스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오스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 참 정말 엄청 많지만 그래도 1세대 이더리움 킬러이기도 하고 이번에 리브랜딩까지 해가면서 나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팬텀, 플로우, 갈라, 헬륨, ICP가 포함되어 있고 아이오타, 카바, 루프링, 모네로, 니어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택스와 테조스, 그래프, 샌드박스, 우리의 비체인 역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연파이낸스 역시 그레이스케일이 눈여겨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크립토 펀드 가운데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긴 펀드로도 알려진 폴리체인 캐피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폴카닷, 아발란체, 코스모스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코인과 테조스, 메이커, 질리카, 첼로, 컴파운드, 연파이낸스, OX 뭐 이런 알트코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FTX를 설립한 FTX의 현 대주주 알라메다 리서치의 경우에는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FTX 토큰, 유니스왑, 에이브, 후오비 토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가 설립한 투자 자회사 바이낸스 랩스와 코인베이스의 코인베이스 벤처스 포트폴리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더보기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느 종목, 어느 프로젝트 팀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꾸준히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 시장을 길게 바라봤을 때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되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또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라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핵심에 놓는 것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그 하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라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의 관심과 겹치는 알트코인들을 서브 종목으로 잘 맞춰 놓으면 이게 또 투자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뭣도 모를 때 아무런 리서치 없이 무지성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익절에 대한 미련이 없이 강세장 한번 오면 본전이나 근처에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무지성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리서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굳이 꼭 저처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장도 다소 많이 어수선하고 전해지는 소식들도 대부분 고만고만해 보여서 오랜만에 기관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결실 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